근데 영화도 많이 하고 해설 언니는 뭐 액션 같은 것도 했지 옛날에 영화에서. 옛날에 나 액션 스타 아니야. 액션 스타인 거야. 그 9월 소방 그 실화극장의 9월 소방은 정말 그건 아주 진짜 카리스마가 대단했지. 그럼. 안경 팍 쓰고. 아. 그때는 벌써 젊었을 때니까 30대니까. 20대. 20대. 그게 그럼. 저 실화극장의 제3지대가. 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때 저기 지금 얘기지만은 배선 언니는 그 9월 소방으로 완전 스타가 됐었어. 카리스마야. 그게 카리스마. 그게 카리스마야. 조청년계지 조청년. 조청년 여자 두목. 여자 두목이야. 배선 언니가 그 당시 벌도 배우로서는 그 눈매가 그 연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뭐 눈이 무서웠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살벌했지. 의상을 직접 준비했어 그때 바바리니 스카프 이런 거. 다 직접이요? 그때는 직접. 의상 협찬도 없고 의상이 없었어. 지금은 정말 시절이 좋아. 다 협찬해 주지 뭐 여기저기서. 근데 그때는 내가 그 레저라고 그러나? 레저지. 네, 레저. 어, 레저로 맞췄어. 그렇죠. 까만 걸로. 내가 그 기억이 나. 선글라스도 내가 직접 남대문 시장 가서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제3지대가 히트하면서 신경균 감독님이 계셨어. 나이가 좀 많으신 그 감독님이 홍콩에서 온 마담장을 제작하신 거야. 아, 직접이요? 직접. 아. 그러니까 나는 만화 같은 스토리인데 에든버륜을 타고 홍콩에서부터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에든버륜에서 내가 탁 내리는 게 이제 첫 씬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게 또 통했던 시절이야. 그때는 신기하고. 뭣도 모르고 에든버륜 타고 내려왔다는 게 그럼. 그러니까 그럼. 아니 상상을 해봐. 그걸 홍콩에서부터 타고 어떻게 오냐고. 에든버륜을 직접 타셨다고? 타죠 그게? 그게 타죠. 그럼 그때는 그래도 저기 저 20대였으니까 멋있었겠다 그래도. 지금. 근데 여기는 아기들은 몰라. 근데 여기는 아기들은 몰라. 내가 왜 얘기하나? 아예 아기지 그러면 나보다 7년이나 늦게 들어왔는데 무슨 그런 오빠냐? 아기야 아기 아기. 우리도 다 그렇잖아. 방송 드라마도 뭐 해서 만약에 이제 저 김용건 씨가 뭐에 히트했다 그러면 그 역할로 계속 그렇죠. 막몰리죠. 막몰리듯이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방송일은 방송일대로 많은데 영화는 영화대로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저 집에 그때는 이제 이 장보다도 캐비넷이 있었어. 제 캐비넷 속으로 나 숨어서 나 없다고 그래 막 이러고 이렇게까지도 했었어. 그러니까는 50작품을 한 거야. 드라마를 하면서도. 영화를 그렇지. 50작품을 했어. 그래서 많은 작품을 했지. 참. 그럼. 배선 언니는 이제 무남동녀야, 외동딸 아니야. 그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지. 어머니한테는 그 애정 표현에 인색하셨어요, 배선 언니가? 엄마? 좀 그랬나? 좀 엄마한테는 뭐 그 외동이니까 좀 왜 나가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러면은 싫잖아. 왜 그래도 어머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또 어디 그래. 그러니까. 당연하시지. 나만 누가 바라보고 있어? 있는 바라보고 게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또 그런 게 또. 마음에 그 이런 게 애증 있어. 같은 게 있는 애증 거지. 같은 게 있어. 있는 거지. 큰 또 위기도 있었어. 내가 그 연락을 받고 어머니 오래 못 사신다고 강남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러고도 많은 시간을 또 보내셨어. 또 회복되셔가지고. 네. 그랬잖아. 그때 그럼. 위기가 왔었잖아. 그럼.
엄마가 나 때문에 나를 시집 보내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 가고 나서 왜 그러신 거야? 반대를 하셨구나. 아니 반대가 아니라 외로워서. 외로워서. 혼자서 나 이제 혼자 됐구나. 빈자리가 엄청 크게 그렇지 됐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를 누가 돌봐주나. 저 이제 남의 식구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깊이 넘어하지. 그 얘기시구나. 근데 그 일이 있고 진짜 엄마가 더 싫어졌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그렇지. 침을 이렇게 그럼 왜 귀를 막나 오히려 이제. 더 맞아 무슨 얘긴지 알겠어. 간다고 아주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맞아. 생각해야지. 해서는 입장에서는 안 잊혀지지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래 막... 너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한테 연락 좀 해. 이러면 끝나는 그러면은,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안 보내고 내가 끝까지 모셨잖아요. 내가 모신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엄마가 역시 자식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라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다 살면서 이런저런 좀 혜선 언니도 가까이서 내가 우리가 지켜본 우리는 현석 씨나 나나는. 참 그래도 상당히 강인하신 분이야. 그래도 표 안 내고 많은 거를 이렇게 다 그냥 정말 이제 다 이렇게 감내하시면서 그래도 뭐 딸 둘 아들 그 막내는 또 얼마나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럼 뒷바라지 얼마나 하셨어. 두 남매는 미국 살고 있잖아. 그래. 아유 옛날 생각나네. 그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뭘 가슴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닌가 봐. 그냥 쉽게 털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럼. 꿋꿋하게 맞아요.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자꾸 연연하고 그러면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도 남지. 따뜻하다. 혜정아. 네네네. 쉬고 계셨어요? 온도를 저기 안에 들어가세요. 아야 온도 온도를 뭐지? 약하게 놨나 보지. 아야 온도 뭐지? 약하게 놨나 보지. 왜? 손님. 손님. 아. 누군지 몰라요? 아니 하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전에 뵌 적이 있어요? 왜 킁킁거리셔? 왜 킁킁거려? 인사하세요. 여기 개인지. 네. 아야 앉으세요. 네. 네. 정혜라 선생님 둘째 딸이요. 예수정이에요. 아니 옛날에 요만할 때 봤어요. 에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고. 어릴 때 오셨나 어렸을 때. 머리털이 엄마하고 비슷하네요. 머리털이 엄마하고 비슷하네요. 참 그 희한하네. 머리털이 뭐야? 네, 아니 거기다가 그 색깔도 이쁘고 아이고 참. 유일하게 정혜란 선생님이 이제 뭐 다 이뻐하신. 네. 개인이 유난히 예뻐요. 참 예뻐하셨어요. 이리 와봐. 거기. 흉내 좀 내봐. 아, 선생님 몇 개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웃어요? 하시기도 전에 웃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이제 야 고만하란 선배들이 사인이 와도 아니 대선배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하고 선생님 나 귀여워하셨거든. 일부러 염색 안 해요? 저 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79살 난 그 위안부 할머니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6년 전에. 우리 동생 보고 싶어.
우리 아버지 나와서 그때 아 이거를 한 달씩 하잖아요 공연은 한 달 내내 이거를 칠하고 닦고 칠하고 닦고 할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에이 아예 벗기자 흰머리도 어차피 염색하는 건 너무 힘든데 그때부터는 이제 흰머리예요 그냥 그대로 가니까 편하긴 해요 어울려요 아유 난 엄마하고 너무 비슷해서 엄마가 앉아있는 것 같아 난 엄마가 전원일기 하기 전에 한번 나 어렸을 때 혼난 적 있어 정동 시절에 그때는 분장실을 다 같이 있었거든 내가 모르고 정혜란 선생 대본을 깔고 앉았어 어때요 대본인데 아니 내 대본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막 찾는데 내가 일어났더니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아우 그때 혼났어 무서우세요? 화내실 때는? 무서우셔 그래요? 그렇게 순하신 분이 무서우셨어 아유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얼음 준비야 불편할 것 같아서 붙들어줘 붙들어줘 좀 천천히 걸어 붙들어만 줘 오셨어요? 네. 안 추셨어요? 우리는 딸기 농장 가서 네. 언니 힘들지 않았어? 아이고, 장에 다녀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네 누구세요? 네? 몰라요 언니, 정혜란 선생님 딸 이예수정 씨 네. 오, 어머 난 실물은 처음 보지 않나? 많이 닮았죠? 어머 세상에 정혜란 선생님 그대로 아니야 나는 요즘도 가끔 여기 오면서도 선생님 생각했어. 반가워요, 반가워. 네. 어이구, 네. 어려운 거는 바쁜데. 아유, 바쁜데. 밤나 안 바쁜데. 여기 현석 씨. 네. 하나 하나 반가워요. 네. 그래. 앉아요, 앉아. 어디? 앉아. 여기 앉아, 그냥. 여기 앉아. 수정 씨 여기 앉고 혜선 언니 거기 앉으세요. 알았어요. 아이고, 반갑네. 선생님 성함이 예대임아니야. 아, 네. 저 알고 계시네. 맞아요. 그럼. 예대임이야. 예씨가 정말 드물어. 드물지. 나는 이제 정 선생님이랑은 네. 사극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 그럼. 그렇게 하면서 밥 싸우면은 같이 선생님하고 둘러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도 나는 문득문득 네. 선생님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꿈에는 안 나타나시더라고. 네, 네. 오늘 아주 전원일기 식구들 총집합이네. 선생님, 일로 와. 딸기 따왔는데, 안녕하세요. 딸기 따왔는데, 안녕하세요. 누구 알아? 아, 예, 예수정 선생님. 그래, 그래. 넌 네, 네. 어떻게 알아? 예? 왜 몰라? 아유, 얼마나 요즘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아유,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야, 이쁘게도 나왔다. 좀 이렇게 손질을 잘하네. 하나가 한 겁니다. 하나. 네. 벌써 케이크야. 자, 이게 손님이니까 우선. 하나. 아유, 네. 빨리 들어요.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 도고동문학과인가 나왔잖아. 네네.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잖아. 가서 그랬잖아. 몇 년 했어? 오래 있었잖아. 저 83년에 갔다 91년에 왔어요. 와, 오래 있었다. 8년을 있었잖아. 10년 가까이 있었다. 엄마가 맨 처음에 독일 간다 그랬을 때 그러셨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딱딱한 데 가는 게 너한테 맞겠어.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뚝뚝하면 넌 딱딱한 데 가는 게 맞겠어.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러고 이제 한국 나오셔갖고 네. 한 번도 경험 없다가 어떻게 영화 하게 됐어요? 처음 연극한 거는 마론 브란드 드디어 대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 엄마가 이 연기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마론 브란드 대부를 보면서 나 저런 할아버지 역할 근데 저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극을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반대는 안 하셔? 엄마한테 몰래 했어요. 아. 싫어하시니까. 1979년도인데요.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이라고 이제 그 작품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거 할 때 이제 드라마 센터 이제 총장님 하실 때 유덕형 선생님이 보러 오셔갖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사내들이라는 작품을 준비하실 때 이제 스카웃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다 기성 지금 이제 배우 하시는 선배님들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유덕경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다들 밤에 연습을 하시니까 제가 막 끝나기 조금 전만 되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저 집에 빨리 가야지 된다고 엄마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나랑 같이 엄마 뵈러 가자 내가 엄마께 말씀드릴게 해서 이제 저는 무서워서 같이는 따라갔는데 엄마를 드디어 만나서 그러셨대요. 나중에 들은 건데 선생님 얘 연기자 시키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유청장 그 이왕 시키려면 제대로 개런티 주고 시키시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시잖아요. 이게, 이게 핵심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은 하시고 말 거면 말고 이제 그런 의미를 그렇게 딱 하신 것 같아요. 프로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부터 저는 유덕경 선생님 덕분에 마음 편안하게 연극할 수 있었어요. 그 미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깡통들하고 멍청하게 등산이나 다니고 있고 미안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 엄마 여기는 뭐 천만 관객을 뭐 도둑들 부산행 뭐 또 신과 함께도 또 잘했잖아요. 신과 함께 할 때는 정우하고 부딪히는 게 없었잖아요. 조금 있었나? 있었죠. 있었지. 뭐 이사 가고 짐 싸고 있었지, 가는데 뭐 있었지. 거기 나타나고 뿅뿅하고 나타나니까 거기는 남유리 형님하고 나오고 이제 거기 이러니까 예, 예. 엄청 엄청 점잖아요. 젊은 친구가. 아 그래요? 모르죠. 네네네. 다 그러면 어른들 모시고 대선배님들 모시고 하는데 잘 해야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상대방의 부족한 것까지 딱 한꺼풀을 벗기는 그 장기가 있던데요. 몰라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 엄청 진지하게만 하는데 상대 역도 진지하게만 하면 딱딱해졌을 텐데 진지함을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또 자기의 그 이건 뭐지 하는 걸 잘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유 선배님으로부터 대물림 이런 거예요. 적정선에 이렇게 몰라, 무게감을 툭 털어내는. 나는 몰라 나도 이렇게 얼핏 듣기만 하지 나가서 어떻게 뭐 그 생활하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관심 안 갖고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